겉으로 봤을 때 아까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단어가 포장이 될수 있지만 저희가 이 드라마를 선택하고 이 드라마의 캐릭터들을 연기할 때는 그 느낌이랑 많이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됐고 그러면서 서로의 캐릭터와 이 흐름, 관계, 위로 그런 많은 단어들 안에서 이 캐릭터와 이 드라마 내용 안에서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성들이 되게 묘하면서 새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상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정말 그 안에서, 그 캐릭터 안에서 굉장히 순수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연기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로 표현돼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요. 그리고 저희의 연기 느낌들이 화면 안에서 저도 내일 이제 방송을 하니까 저희의 느낌들이 어떻게 표현될지 사실 저도 많이 궁금하고요. 그래서 보면서 또 느끼면서 연기를 더 집중하면서 캐릭터를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면서 연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